그 두 분이 작두를 위해서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을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이제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이만한 나무가 들어가면은 세게 밟아라. 그 다음에 이제 무릉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한 풀 들어갈 때 세게 밟으면 잠깐 관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릉나무 사전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젊으신 분들만 계시면 어르신 산골짜기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두풀을 잔뜩 이렇게 그 집만치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겨울 내내 이제 그 마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들이 그걸 먹기도 하고 이만한 굵은 것들을 밟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에 놓으면은, 그래, 천에 놓고 쌈, 놓으면 이제 그게 발효가 되면서 거름도 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거름에 푸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실수라기보다도 애숭이니까, 애숭이니까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사설만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설만 모아놓은 것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풀 쏘는 소리를 모아놓은 거는 그 책밖에 없어요. 그 책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집집마다 그 작업을 지금 그러니까 한 50년 전 이전에는 아마 그게 그 작업이 있었죠. 50년 전 정도에 그런 작업된 산골에 있었죠. 근데 50년 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설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그 사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촌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제가 그때 풀 쏘는 소리 가지고 논문을 두 편을 썼는데 아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라 그럴까 그 시 쓸 때 비유라고 그러나요? 은유라고 그러나요? 은유 비유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아, 뭐 보면 볼수록 예쁘게 말을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야, 시골 노인 양반들이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놓으신 거를 학자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 나라도 그때 해놨으니까 남는구나. 그 강원도 시골 무지랭이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설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미도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작두 쓰면은 잘못하다가 뭐 잠타다가 손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잘리는 분들도 이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웁니까? 그걸 두 명이 밟으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그냥 두 자리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밟아라. 세게 밟아라. 너무 누른 곳에 세게 밟으면 관절이라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사설이 사설을 하나하나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그게 결국 마구에 들어갔을 때 마구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소가 그 풀들을 먹고 어떻게 배설을 하는가, 그 마구를 또 치워야 되잖아요. 마구 치우는 거는 어떤 사람이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약간씩 물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집안 어른들이 치우지 않고 누가 치우냐면은 거의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열댓 살 된 애들의 몫이래네요. 마구 치우는 거.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노인의 그 장정들은 장정들 나름대로 임무가 있고 어린은 어린애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노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나름대로 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담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꼭 작두가 쌍작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작두가 있는 게 아니라 외작두도 있었답니다. 외작두? 그러니까요. 어떨 때 외작두를 썼고 어쩔 때 쌍작두를 썼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작두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어떻게 다치고요. 다친 경우도 얘기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또 조사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 그만해요. 이런 거 다친 경우, 그 다음에 소리, 동작, 쌍각두냐 외작두냐 요거 말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선생님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면은 만약에 쌍작두 풀 쓰는 작업이 있을 때 요 말고 어떤 얘기를 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만약에 끌어잡는 얘기. 아, 그것도 좋죠. 말리는 거. 말리는 경우, 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중요하게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못했어요, 이거. 술 먹고 다니느라고. 게으르느라고. 또 아이디어가 단순해가지고. 옛날에 돌아다니기도 바빴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심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또 지금 한심한 거에서 벗어나려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몰라요. 지금 좋은 말씀 막 하니까 지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많이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으냐면요. 이게 또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요. 제 생각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사람 사는 삶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까지 확대해서 써야지. 이것만 쓰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좀 안 되잖아. 사람 사는 삶하고 관련지면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저도 생각이 났거든요. 누구를 몇 사람이 참여하는가? 몇 사람이? 이게 분명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럴 때 또 어디까지 미칩니까? 누구와 누가 짝이 되는가? 아니 저 집은 평상시에 기분 나쁜 집인데 저 집하고 같이 팀 짜가지고 작두질 하다가 술 잘리면 어떻게 저 집하고 나 절대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는 세상에 팀 구성 누가 누구하고 짝패를 이루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지금 생각이 나서 야, 예, 학교를 저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소를 한 마리 키우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쯤 되면 이렇게 풀을 대다가 네. 그때는 이렇게 그 만한 솥에다가 개를 끓여서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네. 소를 그 풀을 대가지고 그렇죠. 파라풀은 그냥 주고 그 건초를 끓였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 작두질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저거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봤는데 그때는 마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집집마다 그 식구끼리 분담을 나눠서 그 외할아버지가 이거 풀을 오면 뭐 이렇게 이모들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어느 집하고 했던 거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선생님 문제 제기는 식구끼리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식구끼리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을 단위로 했는지 이게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또 사용할 때는 거의 가족끼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외작두 외작두 쓰는 거는 자기네 집에 소 하나 있을 때 마을간 앞쪽에 보면은 작두가 옆에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작두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방아 쓰는 것처럼 그런 뭐 군관이 군관도 예를 들어서 집에 배치됐을 때 이 건축하고 관련될 겁니다. 아마. 네. 중요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작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구간 앞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왜 마구간 앞이냐? 그냥 뭐 저 뒤끝에다가 작두 안 갖다 놓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서 뒤끝에다가 작두 갖다 놓으면 큰일 나죠. 칠성신이 노하시니까. 네? 칠성신한테 작두 맞는 거죠. 풀을 대서 바로 주기도 좋게 그렇죠.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작두를 예를 들어서 뒤안에다가 만약에 한다고 그럽시다. 원래 갖다 놓으려고 예를 그럴 일도 없지만 이것도 아마도 건축 공간 배치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와 어울릴 때는 이제 쌍답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팀장 구성, 이 팀장 구성도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팀장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울력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품앗이. 이런 네? 어떻게? 품앗이라고. 아, 품앗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품앗이라고 그러고 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맞춰버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품앗이 울력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책으로 써도 몇 개 써야 됩니다. 그냥 품앗이 한다? 그냥 울력으로 공짜로 해준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여기 경제 논리가 경제 논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동제 지낼 때 뭐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다고 그러죠. 깊숙이 들어가면요 안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대씩 내놔야 되잖아요. 동제 지낼 때 선왕고사라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선왕고사라고 그럴 때 쌀 하나씩 내놓는 거 있겠죠. 근데 쌀 하나씩 한 개씩 내놓을 때 쌀 한 대박씩 내놓을 때 만약에 못 내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떼죽도 못 먹는데 몸을 떼어가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제 저가 시루떡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쌀을 한 대씩 낸 사람들한테는 조금씩 나눠줍니다. 리턴을 한다고요. 근데 한 대 안 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안 줍니다. 소지도 안 올려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지 올려주고 한 대씩 주는 거는 최근에서나
배부를 때, 박정희 이후 아니면 6.25 이후 배부를 때나 하는 행위였죠. 일제시대 때 그때나 가난할 때는요. 그래서 왜죠? 저 친구 딱 한 대도 안 냈는데 안 줍니다. 경제 논리, 좋게 얘기하면 경제 논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인한 사회였죠. 안 줄고 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울력으로 품앗이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품앗이 울력 깊숙이 들어가면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왕이면 나온 김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나온 것 중에. 그럼 그것을 먹는 소한테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확장이 된다면. 소하고요. 네. 소하고 그러니까 풀하고. 네. 그리고 그 네. 주인과의 관계. 네. 옛날에 소를 네. 저희 외할아버지 지금 생각나는 게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미역국을 끓여주셨거든요. 소한테? 네. 그렇게 해주시는 미역, 걸 봐서. 처음 얘기 듣네요. 미역국 끓여주시더라고요.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소가 집에서 제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니까. 미역국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럴만한 그러면 거의 가족으로 좀 생각했다는. 풀하고 소하고 관련성 어느 게 이제 소 배를 찌우나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아니고 가족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를 옛날에는. 아, 당연하죠. 소 한 마리면은 소 한 마리 팔면은 눈을 한 마디 산다 그러던가 몇 마디 산다 그러던가 그랬거든요. 소 그러니까 소하고 이 풀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소, 풀, 그 다음에 이제 걸음, 농사 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하고 또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집 지을 때 네? 예전에 집 지을 때 그 풀 썰어서 풀벽을 예. 이렇게 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작두로 집을 썰어서 예. 지는 게 섞어서 집을 지었으니까. 아 이제 그 얘기도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 얘기 나왔잖아요. 네. 풀하고 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은. 단순하지가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옛날에는 풀 썼느냐? 상간지에 되기 때문에. 집이 없었어요. 집 풀기가. 그러니까 풀 먹인 거거든요. 그러면 집은 언제 먹였느냐? 농지 정리가 박정희 때 이루어진 거죠. 농지 정리가 되면서부터 풀을 많이, 이제 지푸레기를, 쌀을 키울 수 있죠, 벼를. 지푸레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먹이로 이게 많이, 비교적 많이 등장할 수 있죠. 많이요. 이런 거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통시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통시라는 말은, 선생님들이 아시듯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건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풀밖에 없었어요. 소먹이로. 그런데 몇십 년, 10년, 20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지푸라기가 소먹이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록한 풀써는 소리에 의해서는 단순하게 뭐밖에 연구를 안 했는지 못 봤느냐, 요거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 따라서 10년, 20년 뒤에는 풀 대신에 지푸레기도 많이 먹였다. 이거는 못 본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게, 지금 말씀에서 나온 게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풀 쏘는 소리에서 쓴답시고 왔다 갔다 했으면은 풀만 볼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지푸레기도 논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지푸레기를 심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다락노는 이제 산속에 가면 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논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푸레기도 나오거든요. 지푸레기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이제 편해지니까 죽을똥 살똥 모르게 풀도 뜯지도 않고 서서히 쌍작도 눈
이마도 시들어가고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시들어가면 쌍작두 문화 새로워지는 지푸레기구나. 얼마나 뭐 표현이 뭐 있어요? 너네는 이거 알아? 지푸레기 문화? 너네는 쌍작두 풀문화라고 그러면 좋겠네. 풀문화. 풀문화, 진문화 알아 너네? 너네가 알기는 뭘 알아? 이거는 세월의 흐름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것도 써줬어야 되죠. 그 쌍작풀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붙일 경우에 그렇게 누가 책임을 지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심해지다 보면은 그냥 확 제지하십시오.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임마. 그 풀 매기는 거는 대개 한 분이 매기면 됩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지역성이 또 안 나왔네요. 지역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지역에 따라 요요요 가까운 동해시하고 삼척이 달라요. 우습죠. 요 임계하고 요쪽하고 달라요. 아니 교수님은 예. 여기 영서 이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우리 영동권에서는 특히 이쪽에서는 소가 먹던 거를 풀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썼고요. 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꼴 빼는 소리. 네, 그래서 소가 먹는 풀은 꼴이었고요. 지푸는 지피라고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가을이 되면 어떤 기억이냐면 이 꼴하고 네. 집하고 네. 같이 썩는 거예요. 네. 같이 섞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를 지금 여기 소라는 걸 소를 추기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꼴이라는 거는 완전히 소만 먹는 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그러면 영동지방 다니면 확실하게 다니지. 이것도 모르고 다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혹시라도 나는 이제 의문을 한번 품어보는 게 더 정확하게 다니셨으면 혹시 꼴 전에 풀이라고 했을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 깊이 조사해봐야 될 겁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는 거예요. 영서지방에서도 꼴이라고 했어요. 예? 영서지방에서도 꼴이라고 했어요. 그건 혹시 최근이 아닌지.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예. 한 50년 전에. 그럼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너 풀이라고 그러는데 꼴 베러 가신다고 여러분 그러셨던 거 그렇죠. 전라도에서 꼴이라고도 그러고 너 책 잘못 쓴 거다 이래 두들겨야죠. 강원도도 꼴이에요. 너는 꼴인지 풀인지도 구별 못하는 게 뭘 풀 쓰는 소리를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꼴이란 말도 모르고 풀이라는 말도 모르는 게 뭐 그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나는 풀 쏘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집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꼴이라고 그런다. 풀이라고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거를 동네별로 한 10개 정도만 모으세요. 아니 그거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뒤면은요. 그거를 증언해 주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들으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십니다. 지금 기회가 앞으로 5년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 저를 욕해야 되잖아요. 너는 헛배운 놈이다. 헛소리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영서지방 그 삼척 한 군데, 동해 한 군데, 강릉 한 군데, 양양 한 군데 임계 한 군데 임계 가까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확 달라지잖아요. 정선 한 군데 횡성 한 군데 인제 한 군데 이 정도만 한 열 군데 정도만 해놓고 너 봐라 몇 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꼴이라고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 아니 풀이라고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 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너는 한 게 뭐가 있는? 너는 거짓말이다. 너 같은 놈은 글도 쓰지 마라.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제가 최근에 7월 3일 날 발표하는 게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조동일이라고 국문학계 민속학계 거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은 꼴인지 풀인지도 몰라요. 꼴이라고 그럴 거를 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꼴이라고 그랬다는데 그 양반은 꼴이라고 그럴 거를 풀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당신은 이것도 모르는데 뭔 꼴배는 풀배는 소리라고 풀 쏘는 소리라고 그러냐. 그럼 한마디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느낌으로 알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알 것 같아요. 예, 네,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속아 있는 사람이었죠. 속아 있는 사람은 속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여기 대회를 또 참여도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사람은 얼마 이 얘기까지 이제 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작업을 보고 작업을 보는 심정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처참하죠. 나는 힘들어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들면 막걸리도 서로 한 잔씩 먹거든요. 막걸리도 한 잔 얻어먹지도 못해. 거기서 배척당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심정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혹시 노동을 제공하고 두엄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노동 제공하고 두엄 받는다? 소가 없는데 뭐 두엄 받아도 뭐 아니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서 풀 베고 쌍작도 해주고 네. 그러면 두엄을 몇 지게를 받는다든지 네. 농사 지을 때 우리 밭에 뿌릴 거 그거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악을 선호사단까지 가겠네. 악을 선호사단까지 올라가겠네. 나만 선호사단. 아들 없는 집은 남자 그럴 수도 있죠. 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딸만 있는 집은 소박.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딸만 많으니까 이제 딸만 있는 집은 소박당하는 거죠. 소박대기가 되는 거죠. 너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싹 쓰는 금공 작업을 하는데 너는 우리 집은 말이야 딸이 없어서 아니 아들이 없어서 풀 쓰는 작업도 못하니까 내 며느리 너는 소각되게 해라. 그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실제 소각되기가 뭐 별일 소각되기입니까? 뭐 얼굴이 못 나섭니까? 뭐해서 그러니까 되게 아들 못 나서 그렇게 된 거죠. 또 그것까지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걸리까지 한잔 하고 흥이 나서 일을 같이 마을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렇죠. 노동요도 나올 수도 있고 노래를 뭔가 박자를 맞춰서 신호를 그렇죠.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흥겹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풀 쏘는 소리 예. 할 때 집어넣으면서 이제 밟으면서 집어넣으면서 흥겨운 그 말도 안 되는 가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가사 집어넣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껏해야 한다는 게 풀인지 꼴인지도 몰랐고 그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다음에 기껏해야 한다는 게 가사 체록밖에 못했고 나머지 주변에 대해서는 한 게 없는 겁니다. 한심한 짓거리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육 작업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널리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냥 요것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관된 게 많다 이거죠. 연관된 게 그죠? 연관된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노동행위, 집단, 심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고 과거와 현재는 어땠을까?
요즘에는 어땠을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시다 보면은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에 이런 작업을 여러 선생님들끼리 참여하실 경우에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작업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요. 지금 벌써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푸른지 푸른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기껏해야 체록하는 게 사설밖에 체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에? 그렇게 죄송하지만 쎄빠지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작업이 기껏해야 저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안 해놓으셨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너는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작업을 할 때 이런 거를 하시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역사의 길이 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도울 수 있으면은 쓰시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막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그게 마인드맵이라고 그러셨죠. 이다음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 별게 아니라 그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마인드맵이라는 말씀드리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관련 성과 연계 짓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시적이고 통시적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당시하고 이 당시는 반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요 당시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에서는 이랬어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 양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살았나. 이거 나 요즘도 잡혀오는데 내가 쓰는 한약방에서 약수 설계도 쓰고요. 그렇죠. 네, 저기 문길가면 거기서 나무 벌나무 거기 나무를 썰어가지고 밥을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팩이다. 지금도 써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련 통시적이면 그 당시. 근데 통시적인 변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가 변화가 크게 한번 왔냐면 일제시대 때 그죠? 해방 전후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겠네요. 이놈들이 무서운 놈들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한번 있었고 해방 전후에 또 한 번 있었고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해방 전후에 있었고 또 세 번째는 6.25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6.25는 막 뒤섞어 놨잖아요. 막 그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냥 사람들을 막 뒤섞여 놨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6.25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 새벽중 울렀네 새아침이 밝았네 많이 외웠잖아요. 이때도 엄청나게 변화했을 겁니다. 제가 그 행정군 상한예가니까 장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장광. 아니 그거 장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관이 뭔가 하는 예. 그 돌멩이만 있는 그렇죠. 근데 저, 말을 간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 모르시잖아요. 아니, 장관이라 그러잖아요. 장관은 지금 이제 뒤안을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장독대 관계 아니고 장관이라는 게 돌멩이들만 있는 당. 우리 말랐는데 밑에 돌만 있는데 근데 성전을 모래 받치니까 강바닥에 모래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되게 비가 안 오고 건기실 때 가면은 바닥에 돌만 있고 장광이라는 것은 넓다는 얘기죠. 길고 넓은 거.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장광을 모노로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게 이제 정선합 이게 뭐 야한 소리 뭐 무자비하게 해도 되죠. 워낙 듣기 싫으시면은 그만 그러세요. 정선합이 장관입니다. 예, 장관이죠. 예. 근데 이제 광이 아니에요. 예? 광이 아니요. 장관. 너무 많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뭐요? 장광에서 돌비계를 배웠네. 장광에서 돌비계를 배웠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 남녀가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발계를 어떻게 배요? 그랬더니 뭐 어디 가서 할 데 있어? 저 돌비계를 배야지.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그 여자는 그 여자 본부인한테 비지경으로 맞았다. 그것까지 이제 제가 저는 아리랑 체록을 할 때요. 그것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뒤지게 얻어맞아가지고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놀랄만한 게요. 여자 10명이면 8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대네요. 그래서 에이 뭐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써놨어요. 그럼 70% 같아요. 왜 써놨냐면은 아니 노인 양반들이 한 사람한테만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제 논문을 하나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박정희 시대 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기계화 시대 때쯤 다 이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웬만큼 조사를 할 때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일주일 때 어땠냐 하는 거는 딱 한 분한테 얻어들었어요. 최동춘 할아버지가 105살 연이었는데 강릉 사천면 네, 사천면인가 사천면 네 거기 사시던 분인데 아유 저 105살인데도 저보다 목소리가 크세요. 그리고 이게 오래 사시려면 그래야 되는 거 모양이에요. 수직으로 앉아 계세요. 예, 이렇게 딱 정자대로 부처님처럼 앉아계세요. 그러더니 일제시대 때를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열댓 번 찾아뵀는데 언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정경환 분이 자진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항상 한복만 입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동네 어른한테 그랬더니 정정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이제 반신불구가 되신 거예요. 반신불구가 되시니까 내가 며느리 죽는 거 보고 죽을 순 없다. 14일 동안인가 복귀를 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되도록이면 많이 보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게 더 깊이 있게 이 양반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딱 남더라고요.
있으면 한 열 대 돈밖에 안 뱉나? 저는 예예. 예. 저는 이렇게 누구를 뵈면은 이것도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은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 다음에 가면은 정선음대 같이 가면 좋아요. 거기 막걸리 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도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면은 아이 남의 집 자식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동네 얘기를 모으실 테니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넓게 나오고 그래도 될까요? 폭 넓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유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유의식 두 가지만 하시면은 세계 바로 자꾸 세계적이라는 말 이상하게 하는데 요 조그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동해시잖아요. 조그만 동해시에도 여러분들 작업은 영원히 된답니다. 동해시뿐만이 아니라 동해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도시로 바로 발전합니다.